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한 거는 이렇게 용어 갈 때, 난 동태전인데, 동생들 먹게 이제 엄마 그만 구워도 된다 그래서 남긴 동태전인데, 현호는 지금, 현호가 먹어보던 동태전도 엄마 맛있어요 해서 이제 구워주려고 합니다. 네, 현우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현우 생선을 싫어하는데, 그래도 현우라도 좋아하니까 좋네요. 네,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어야 건강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생선을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네, 현우가 이렇게 고기를 넣고 끓이니까 미역국도 맛있다고 하네요. 네, 미역국도 용호 내일 생일이라서 이제 끓였는데, 고기, 집에 있는 고기를 다 넣었더니 현우가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직간장이랑 참치액으로 간했습니다. 이건 서문시장에서 진석산이라는 수산물 생선집에서 샀는데 아저씨가 적당하게 간을 해주셔서 따로 간은 안 하고 후추 뿌려서 맛을 내었습니다. 네, 계란 푼 곳에도 후추를 넣고 또 밑간에도 후추를 해서 이렇게 맛있게 했습니다. 네, 오늘 또 보여드리는 거는 아우 뜨거. 이렇게 채반에다가 고구마를 이렇게 쪘습니다. 네, 고구마를 쪘는데 맛있게 쪄졌네요. 네, 어머니께 과모니가 왔을 때 어머니께 큰 걸 골라서 드렸는데 어머니가 안에 속까지 안 익어서 작은 고구마가 좋다고 하셨는데 큰 거라도 이렇게 반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익히면 속까지 잘 쪄지는 것 같습니다. 윤재송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했습니다. 다 익었는지 볼 때에는 젓가락으로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서 들어가면 다 익은 건데 잘 들어가네요. 네, 이 냄비가 채반 얹어서 찌면 잘 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노랗게 맛있게 잘 익었고 이거는 좀 오래돼 놔둬서 조금 그렇고 노랗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좋아 보이네요. 네, 노랗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잘 먹을게요. 용호 있을 때 이렇게 쪄주면 좋았을 텐데 용호에게 좀 미안하네요. 용호 가고 이렇게 쪘네요. 네, 모든 분들도 여름에 고구마 맛있게 쪄드시고 건강하세요. 고구마가 고지혈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고구마인데 큰 고구마라도 반을 자르면 속까지 잘 익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큰 고구마를 샀다고 잘 익지도 않게 왜 이렇게 큰 고구마를 샀냐고 하는데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속까지 잘 익을 것 같네요. 용호가 농수산물 시장에서 좀 모양 안 예뻐서 싸게 파는 걸 이렇게 잘 샀습니다. 이 맛은 좋은데 크다고 어머니께서 그러셨는데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안 먹으니까 삭이 나서 그랬는데 삭 난 거는 물에 담궈서 키워보려고 물에 담궈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기 많이 넣고 해서 네, 현우 잘 먹었나? 현우야, 그 미역국 맛있었지? 네. 형아 생일 미역국이라서 더 맛있지? 그래, 들깨가루 넣고 현우도 잘 먹... 동태전도 용우가 좋아해서 이렇게 구웠는데 용우가 가기 전에 이렇게 잘 먹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실... 아, 이거 개복숭아 액기스인데 미역 냉국 할 때도 좀 넣어서 맛을 내었습니다. 단맛이 부족해서 개복숭아 액기스로 맛을 네, 냉장고에 넣고 없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마늘 빻아서 넣었습니다. 네, 냉장고 문을 여니까 너무 시원해서 냉장고에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네요.
네, 용우, 약간 용우 있을 때 많이 볶아줬으면 좋았는데 하고 그런데 용우 또 오면 많이 볶아줘야 되겠습니다. 네, 고지혈증에 좋다고 어제는 강아지 고지혈증에 좋다고 해서 잘안 먹게 되는데 어제는 조금 먹었습니다. 네, 고지혈에 인체성의 고지혈로 약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강황이 좋다고 하네요. 인도산 강황 잘 먹겠습니다. 네, 용호가 오늘 토마토를 한 박스나 주문해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토마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토마토도 잘 먹을게요. 네, 토마토 봉지마다 넣어서 넣어두었습니다. 네, 여기에 단맛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개복숭아 액기스로 맛을 내고 지금 마늘도 다져서 넣었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모든 분들도 시원한 미역냉국, 오이 미역냉국 해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네, 더운 여름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용우가 주문했는데 용우는 못 먹고 갔는데 이렇게 열어야 되네. 잘못 풀겠네. 잠깐만요. 네, 시원하게 먹으려고 봉지봉지마다 오자마자 봉지봉지 이렇게 사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네, 싱싱한 대추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용우가 주문해서 용우 가고 나니까 이렇게 왔는데 좀 빨리 왔으면 용우도 먹고 갔을 텐데 아쉬웠지만 네, 용우 덕분에 또잘 먹겠네요. 감사합니다. 토마토 건강에 좋은 토마토도 드시고 더 건강하세요. 네, 미역냉국도 시원하게 드시고 얼음을 띄우면 더 맛있어서 먹는 데는 얼음을 띄웠습니다. 네, 여기 얼음 띄우면 더 맛있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리매치는 용어 있을 때 한번 볶아서 같이 호두 넣고 까리고추 넣고 맛있게 볶았는데 맛있어서 그 다음날 금방 다 먹었습니다. 네, 반토 먹고 또 반토는 다음에 또 볶아 먹을게요. 네, 오늘 미역냉국 함께 하시고 또 용호가 주문해서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맛있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시 40몇 분이네요. 네, 수예배 시간인데 수예배를 가야 되는데 지금 네, 좀 몸이 힘들어서 오늘은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고구마도 먹을 게 풍성한 네, 고구마도 안 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쪘는데 반고구마인 것 같네요. 네, 속까지 이렇게 반자르니까 잘 익어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행복한 저녁, 여름 저녁 지내세요. 지금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흐르는데 주방에도 선풍기가 한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오래 밖에 그냥 앉아 먹고 있으니까 고구마가 한 개는 썩었고 한 개는 삭이 많이 나서 지금 물에 담궈 놓고 입 자라는 거 보려고 물에 담궈 두었습니다. 네, 자라면 보여드릴게요. 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하나님 동행하신 행복한 여름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네, 용호는 지금 수원에까지 가서 수원부터는 또 전철 이용해서 신촌 하숙집에 간다고 합니다. 계약금만 치르고 또 잔금도 치러야 되는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내일은 현원호 시험이 기말 시험을 치는데 그동안 배운 것들 잘 기억해서 잘 치면 좋겠고
또 19일에 방학식도 한다고 합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다가오는데, 네, 1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현원호 건강하게 2학년, 대구 고등학교 2학년, 또 다른 반이지만, 1학기 동안 건강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네요. 네, 올여름도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